넘기면 이제 11번 또 풀어볼게요. 11번. 자, 11번. 자, 11번 요즘 지울게. 지우고, 지우고. 자. 자, 이제 11번을 딱 보니까 자, 두 점. P와 Q는 시각 0초일 때 각각 A1과 점 B는 8에서 출발하여 수직선 위를 움직인다 그랬어. 그렇죠? 오케이, 오케이. 여기까지만 일단 잠깐. 밑에 보니까 V1 속도가 나왔네. 얘는 누구래? 3t 제곱 플러스 4t 마이너스 7이고. 그렇죠? 어, 얘는요. V2t는 너는 누구래요? 2t 플러스 4래. 그렇죠? 어. 얘가 두 점 PQ의 시각 T에서의 속도는 각각 그랬어. 그렇죠? PQ의 속도가 이거래. 그러면 속도 나왔는데 우리 지금 위에서 시작할 때 0초일 때의 위치에 대해서 시작할 때 위치를 알려줬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 요거 뭐 할까? 그래, 적분해가지고 거리 위치식으로 바꿔볼게. 그럼 어떻게 돼? S1. 자, 요거 적분하면 T의 3제곱 플러스 2T 제곱 마이너스 7T. 맞아? 그리고 플러스 C죠. 원래 적분상수 C. 근데 문제에서 위에 시작할 때 뭐랬어? 0초일 때 A는 몇이래요? 1. 그래. 그럼 여기다 0 넣어봐. 0. 그러면 1이니까 요 뒤는 뭐가 되는 거야? 그렇지. 1. 이렇게 나오는 거지. 이해가죠? 아, 자, 그 다음. S2. 얘는요. T제곱 플러스 4T 플러스 C. 이렇게 또 되는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 B가 몇에서? 8에서 시작한데 0 집어넣으면 8이니까 8. 이렇게 써야 되는 거지. 여기까지 끄덕? 오케이? 어, 좋아요. 자, 그래서 위치는 이렇게 돼요. 라는 거 우리가 알게 됐어. 그래 놓고선, 자, 그 다음 자리를 봐야 돼. 출발한 시각부터 두 점, PQ 사이의 거리가 처음으로 4가 될 때까지 그랬어. 거기까지만 잠깐. 뭐라고? 두 점 사이 거리가 4가 될 때. 근데 두 점 사이 거리가 최초로, 처음으로 4가 될 때를 물어봤어. 그쵸? 어, 자, 두 점 사이 거리는 어떻게 구하면 돼요? 그래, 둘이 빼면 돼요. 그렇죠? 둘이 빼고 뭐 시키면 돼? 절대값하자 씨 붙이면 되는 거야. 맞아? 어, 그러니까 둘이 빼볼까? 슝 빼볼게. 빼버리면 어떻게 나와? 슝 빼면 T3제곱 플러스 T제곱 그 다음에 빼면 마이너스 11T 그 다음에 빼면 마이너스 7 이렇게 나오겠지. 그치? 근데 거리니까 둘이 뺀 다음에 여기다 절대값하자 씨 이렇게 씌우면 돼요. 맞죠? 어, 요거 세 거리가 몇이래요? 그래, 4예요 이렇게 나왔잖아. 그치? 그러니까 나 요거 풀 거니까 요렇게 풀면 될까? 절대값을 딱 풀어버리면 아이고 요게 어떻게 풀려? 그렇지. 플러스 마이너스 4로 풀리죠. 플러스 마이너스 4. 맞나요? 그러면 요거 플러스일 때 마이너스일 때 해보면 플러스일 때 먼저 슉 넘겨버리면 T3제곱 플러스 T제곱 마이너스 11T 넘어가면 그래 11은 0 요렇게 하나 나오고 또는 T3제곱 플러스 T제곱 마이너스 11T 요게 마이너스라고 하고 넘겨버리면 마이너스 3 이렇게 나오게 되겠지. 맞니? 어, 이것은 엉 이렇게 된다. 여기까지요? 좋아요. 자, 그럼 이제 두 가지 경우가 있어. 요런 경우 또는 요런 경우. 자, 또 풀어볼게. 자, 어쨌건 3차 이상은 고차방정식이야. 고차방정식 풀이법은 인수분해하는 거예요. 그럼 인수분해를 딱 하려고 했는데 보니까 자, 얘 같은 것도 보였어야지. 이거 봐봐. 자, 물론 요거 약수 넣어보면 되는 거 맞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좀 빨리 풀 보였으면 좋은데. 선생님 봐봐. 뭘로 묶여? 그렇지. T로 묶이잖아. T 그래. T제곱으로 묶이잖아. 그러면 T 플러스 1 이렇게 묶였나요? 그럼 요거는 마이너스 11로 묶으면 T 플러스 1 묶였어? 오케이. 그런 다음에 공통유수 T 플러스 1로 묶어버리면 이렇게 나오게 되지. 맞아? 그래서 T가 될 수 있는 값은 일단 T는 시간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은 신경 쓸 거 없어. 그쵸? 음수는 말이 안 돼. 그러면 T는 될 수 있는 게 뭐냐면 여기서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1이야. 근데 마이너스 루트 11도 또 의미 없어. 뭐야? 그렇지. 루트 11. 오케이. 맞죠? 그래서 일단 루트 11 하나 나왔어. 됐니? 그러니까 4가 딱 거리가 딱 서로 딱 거리 서로의 거리가 딱 4가 되는 순간이 루트 11초야. 루트 11초. 자, 또는 일로 가볼게. 자, 얘는 0 되는 거 한번 찾아볼까요? 0 되는 거 이렇게 딱 쳐다보니까 먼저 여기다 뭐 집어넣으면 0 될까?
뭐 1은 뭐 택도 아닌 것 같고, 그쵸? 네, 그럼 이제 3 집어넣어버리면 될까요? 오케이, 그럼 3 집어넣으면 27. 3, 7은 9. 그 다음에 3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어! 0 되네. 그쵸? 어, 0 됐네. 그럼 여기 3 집어넣으면 0 됐으니까 조립제법 때려버리면 T-3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쵸? 네, 조립제법 딱 때려볼게. 1, 마이너스 11,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여기 3, 1, 3, 4, 12, 1, 3. 어, 어이구, 신난다. 그쵸? 어, 그럼 여기는 누가 들어가요? T제곱 플러스 4T 플러스 1. 이렇게 들어가게 되겠다. 괜찮아요? 오케이? 어, 그럼 이렇게까지 딱 들어가면 되는 거고. 여기까지 되시죠? 네, 이거 지워도 되죠? 아, 지울게. 자, 그럼 여기 딱 쳐다보니까 T가 먼저 여기서 뭐가 나와? 그렇지, 3. 이렇게 나와. 그리고 여기는 뭐가 나와? 여기는 딱 보니까 인수분해가 일단 안 돼. 그럼 뭘 써야 돼? 근의 공식을 때려야 돼. 딱 보니까 짝수잖아. 짝수 근의 공식 쓰면 a분의 마이너스 b, 이 b 프라임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프라임의 제곱 마이너스 ac 하니까 루트 3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여기 들어가는 값은 누구냐면 마이너스 2 플러스 루트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루트 3인데 문제는 둘다 뭐야? 음수. 그렇지, 음수. 마이너스 2 플러스 루트 3도 음수잖아. 근데 시간이 음수는 말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차피 넣어도 안 되는 거야. 의미 없는 거야. 무슨 말 하는지 알죠? 오케이. 그러면 될수 있는 시간은 지금 누구야? 3초. 또는 뭐야? 그렇지, 루트 11초. 맞아요? 두 개. 그런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어? 이렇게 보니까. 거리가 처음으로. 그럼 3초랑 루트 11초 중에 누가 더 빨라요? 3초. 그렇지. 그러니까 오, 신난다. 뭐야? 그래, 3초네. 여기까지 됐어? 오케이. 자, 그럼 3초 나왔고요. 이제 3초 나온 상태에서 그 다음에 이제 물어보는 걸또 봐봐. 물어보는 게 뭐야? 될 때까지 점 P가 움직인 거리는, P가 움직인 거리. 오케이. 자, 또잘 봐야 돼. 누구야? P야. P. Q가 아니요. 어, P. P 누군데? 너야, 너. 맞죠? 네가 움직인 거리가 뭐예요, 요거야. 그럼 얘를 이제 잠깐 딱 쳐다보는데 여기를 잘 봐봐. 여기다 1 넣어봐. 1 집어넣을 때 뭐가 돼? 0. 보여? 여기다 1 집어넣으면 0 되는 거 보여? 오케이? 그럼 자. 무슨 얘기하고 싶냐면, 자, 저 VT 그래프 말이야. 어떻게 생겼냐면, 자, 일로 가볼게. 이거 2차잖아. 아래로 볼록 2차. 그래프 개형만 살짝 보자고. 0 넣어봐. 마이너스 7. Y절편 마이너스 7이야. 어차피 음수 쪽은 상관없어. 그쵸? 그리고 1 넣었더니 뭐 돼요? 0. 그렇지. 그럼 이게 뭐야? 뭐야, 그래프. 아, 쌤. 이렇게 생겼네요. 여기까지 이해가시죠? 어, 이게 마이너스 7이고 의미 없고. 어쨌든 여기가 몇 초? 1 요거잖아. 1. 됐어? 그럼 무슨 얘기하고 싶냐면 지금 제가 VT 속도 그래프인데 우리 속도를 갖다가 요 정적분한 넓이가 나한테 뭘 의미하게 돼? 이동 거리를 의미하는데 나 3초까지 이동한 거리 얘기할 건데 그럼 여기 봐. 여기가 3이야. 괜찮죠? 그런데 얘는 마이너스고 얘는 플러스죠. 얘는 뒤로 가는 거고 얘는 앞으로 가는 겨. 여기 다시 읽어봐. 뭘 물어봤어? 움직인 거리 물어봤어. 현재 위치가 뭐예요? 이런 거 아니야. 뭐야? 움직인 거리. 움직인 거리는 어떻게 구해야 돼? 요거 다 그냥 플러스 값으로 더해줘야 되는 거지. 알죠? 오케이. 그래서 어떻게 해줘야 돼? 인테그랄. 뭐야? 0에서부터 1까지. 맞아요? 0에서부터 1까지. 3t 제곱 플러스 4t 마이너스 7dt. 맞니? 이렇게 정적분하는데 x축 밑에 있으니까 앞에 뭐 붙여야 돼? 마이너스 아저씨 붙여야지. 맞아요? 그래, 플러스로 바뀌고. 그다음 더하기. 인테그랄. 1에서부터 3까지. 맞아? 1에서부터 3까지. 얘는 3t 제곱 플러스 4t 마이너스 7dt. 되십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이렇게 정적분하면 더하면 이게 바로 뭐가 나오는 거예요? 이동 거리가 나오는 거예요. 맞죠? 뭐 요건 좀 여러분이 해봅시다. 알겠죠? 이거 못해요. 없죠? 근데. 자, 이것도 똑같아. 내가 계속 강조했거든. 야, 분명히 연산을 조금 짜증나게 낼 거야. 분명히 연산에서 실수하면 안 돼. 이거 진짜 억울한 거야. 막 이렇게 내가 얘기를 했거든. 어머, 내가 보면서 막 어머, 나 쪽지 깬것 같아. 막 이런 생각했는데. 알겠어요, 여러분? 어우, 잘했어요. 알겠지? 계속 으악 하면요. 그럼 뭐 나와요? 네, 그러면 답은 5번 나와요. 알겠죠? 요 계산은 여러분이 할게요. 이거 뭐안 해도 되죠? 네, 답은 5번. 알겠습니까? 답은 32 이렇게 나옵니다. 알겠습니까? 잘했고.